저는 종교가 없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으니까 어머니는 불교였고 우리 가족들은 기독교고. 보면 용인에 있는 한 교회, 거기가 저기 사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인가요? 아니, 우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죠. 저희 학교는 초창기에는 네. 1년 동안은 두 학기를 받는 자율이에요. 내고 싶은 건 내고 안 내고 싶은 건 안 내고. 나중에 또 감동이 되지만 또 하시는 건 저는 좋죠. 학비죠. 교회가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에서 학생 학자금을 그렇게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다던데. 그게 대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삭제하고 청문회 그 무렵이죠. 소득 공제 받은 것을 다시 재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납입을 했을 거예요. 학교 계좌로 해서 따로 계좌를 개설해 있어요. 공무원하신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 이런 게 없잖아요. 받으시기가 어려우시니까. 그래서 그때 하실 때 아마 기부금 관련이 돼 있어서 예, 예, 그 관련은 교회 공무원에서 이제 이렇게 기부금뿐만 아니라 학비 전체를 이렇게 내신 거 아닌가요? 기부금 내신 걸로 아마 해서 이렇게 해주신 걸 알고 있거든요. 입학금하고 예. 수업료는 따로 학교 계좌로 내고 예. 아, 기부금만 그쪽으로 내시고 기부금 관련에 대해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쪽에서 저기 납입을 해달라는 계좌로 넣었어요. 납입을 내가 한 건 또 아니거든. 교회는 난 안 다니니까 집사람 말을 들어봐야 나도 정확하게 알겠는데.